얘기를 듣고 보니 그렇군요. 이제 결혼하면 우리 우정이 몸이 남아나질 않겠습니다. 양쪽 집안 돌보면서. 게다가 우리 딸은 이 집안이라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그 시집 가봐야 나아지겠습니까? 지 엄마가 들락거리면서 도와주겠죠. 그러다 보면 몇 배로 우정이가 더 힘들어지겠습니다. 예? 아니요, 아니요. 제 딸은 걱정이 되는데 우리 우정이는 참 잘 컸다 그 말씀입니다. 아, 예. 그럼 애들 뭐 결혼은 그럼 언제쯤? 아, 그거야 뭐 저희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합니다만은. 아, 그럼 애들이 빨리 하자고 하면? 아, 저야 뭐 막을 방법이 있겠습니까? 아. 일하는 게 그렇게 싫어? 야, 누가 일하는 게 싫대? 너랑 떨어져 있는 게 싫댔지. 잠깐 떨어져 있다 보면 더 좋잖아. 너는 진짜, 너는 오빠 마음을 너무 몰라. 밤에 많이 놀아줄게, 응? 뭐, 그건 뭐, 쌀! 뿌리야! 뭐, 그거 또 하려고. 나가서 놀까? 아, 나가서 뭐. 동네 초인종 누르고 떡 끼자! 그럼 뭐. 우리 여행 가자. 나도 가고 싶은데 쉽지 않다니까 그러네. 가자. 생각해볼게. 너 어디 가봤어? 어딜 가봐? 여행 어디 가봤냐고.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해수욕장 피서 가고 뭐 계곡 가고 막내 태어나고 한 번도 못 갔지. 야, 젖먹일 데리고 어딜 가. 그리고 엄마 아프시고는 한 번도 못 갔나? 이 오라버니는 말이야, 가끔씩 우리 우정이 얘기 듣다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. 그래? 우리 나중에 좋은 데 많이 가자. 그러려면 돈 벌어와. 야, 너 계약금 받은 거 그거 오빠가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막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좀 부풀려 줄까? 그럴까? 그럴까? 그러자니까. 에이, 그 옆집 오리가 선글라스 끼고 물구나무 서는 소리하고 있네. 야, 고양이한테 생선을 왜 맡기냐? 맡긴 게 잘못이지. 고양이한테는 생선을 맡기면 안 되는 거야. 우리가 결혼하면 말이야, 네 돈은 내가 다 관리한다. 가, 그럼 가. 잘 갔다 와. 벌써 오세요? 왜요, 어머니? 무슨 일 있어요? 내가 왜요, 어머니? 무슨 일 있으세요? 미안해, 일하는데 찾아와서. 괜찮아요. 빈서는? 아직 안 나왔는데요. 집에 없어요? 어. 여기 처음 오시죠? 좋다. 자주 오세요. 에이, 내가 무슨, 나 애들 아빠 일하는데 다 안 가. 어머니 진짜. 여자의 적은 여자라더니 어머니 지금이 뭐 조선시대도 아니고. 전 이렇게 사시는 거 전 별로예요. 내가 왜? 여자는 조용히 집에서 집안일이나 하는 거지. 남편한테 순종하고 자식한테 희생하시고요. 응? 특히 효진이는 알지? 뭘요? 애들 아빠가 뭐 이상한 궁리하는 거 아니야? 어? 효진이 알지? 그지? 민서가 말했지? 그지? 왜요, 어머니? 뭐가 궁금하신데요? 민서가
배지연 선생 좋아하는 거 알지? 효진이도. 네, 알죠. 나는 싫어, 그 여자. 민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싫어. 어머니, 의외네요. 민서가 좋다는데 싫으시다고요? 나는 내 아들 좋아하는 여자만 좋아. 아니, 어머니도 참. 그러니까 민서 말려줘. 그 여자 애인이 있다잖아. 게다가 민서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. 나는 정말로 싫어. 게다가 그 여자 엄마가. 아, 그분이 어머니 어렸을 때 친구분이시라면서요. 거 봐, 민서가 효진이한테는 별 얘기를 다 하지. 그러니까 말려줘, 응? 나 그 집하고 사돈 되고 싶지도 않고. 근데 요즘에 민서가 저한테 반항이 좀 심해서요. 제 얘기를 들을까 몰라요. 효진이도 그 여자랑 알지? 뭐, 안다면 안다고 할 수도 있죠. 저기, 근데요, 어머니. 전 민서가 좋다면 뭐, 괜찮은데요. 왜 그런 여자를 좋아하나 몰라. 그냥 성격도 못 갖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진짜 뭐 하나 이쁘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던데. 민서는 경아처럼 착하고 순하고 그런 여자랑 살아야 한단 말이야. 순하고 착하고 나쁜 년 남자가 다 그런 거지. 그걸 못 견뎌서 바람이 나? 그거 못 견뎌서 바람 날 것 같으면 나도 12번 더 바람이 났겠네. 그런 건 다 자기가 탓을 해야지. 다 잠깐인데 그런 거. 남자는 당연히 바깥 일 하는 거고 바깥 일 하다 보면 당연히 늦고 외국도 다니고 술도 마시고 친구도 만나고 다 그런 거지. 민서가 많이 그랬죠. 예지도 뒷전이고 집안일도 뒷전이고. 그럴 수 있지. 남잔데. 소름 끼치거든요. 아버지도 안 계신데 내 손 그만하죠. 그럼 들어가 볼게요. 해결된 거죠? 해결? 뭐가 해결돼? 아버님 앞에서 사귀기로 했잖아요. 우리가 사귀는지 사귀는 척하는 건지 아버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? 뭐 미행을 하시겠어요? 아님 감시를 하시겠어요? 아, 미행하시겠구나. 감시도 하시고. 그렇겠구나. 별짓 다 하시는 분인 걸 깜빡했네. 뭐 내일쯤 저녁 먹고 이번 주 중에 식사 한 번 더 하고 데이트하는 척 몇 번 더 하자고요. 그럼 내가 뿡 하고 찾을 테니까. 좋으시겠어요. 뭐가요? 나랑 데이트도 하고 식사도 하고. 들어가지. 가다가 타이어나 빵 터져라. 저 비싼 차야. 비싼 차니까 타이어가 아주 좋겠지. 괜히 뻥 터지고 이러지 않는다고. 그리고 저 차 스페어 타이어가 말이야. 저게 꼭 똑같이 굴어 그냥.